많은 기업들이 또 혁신 제품, 혁신 기업 선정되고 싶어서 저는 맨날 지원하잖아요. 네네.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사실 모집 요강을 잘 읽어보면 아 이거는 뭐냐 공부 어떻게 하니 교과서만 봤어 이런 답 아니니까 아... 주차장 아니에요 여기? 마이크 좀 항상 여기는 마이크 좋아해 죽어도 끝까지 채워주진 않는다는 거 지금 앞에 보시면은 한국 조명이라는 회사에 지금 제가 왔거든요 역시 조명 회사답게 간접 조명 지금 간접 조명 때문에 이 회사 또한테 감성이 넘칠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설렘이 드는데 한번 한국 조명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 21년 혁신조달 경진대에서 조달 총장상 받았어요. 많은 분들 일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어떤 일하고 계신 거예요? 회로 가공과 점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걸 하는 거예요? LED 같은 경우는 PCB 회로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 회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차 광학 검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어떤 곳이에요? 정확히 LED의 광학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회로 가공을 넘어서 1차 광학 검사 마치고 단자 형성이 마지막인가요? 네네네. 단자 형성이 마지막이고요. 블럭처럼 조립할 수 있게 단자 형성을 한 곳이에요. 그럼 하루에 생소하는 양이 좀 어느 정도예요? 한 달에 100만 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생산 관리 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강성남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살균 소독을 해주는 그런 LED 스탠드 제품이에요. 썰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아니에요. 살균만 할 수 있는 그런 화장대를 저희가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살균기의 이 조명이 혁신 시제품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몇 년도일까요? 2021년도에 됐습니다. 시제품 19년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혁신 제품 두 개가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또 어떤 거예요? 혁신 제품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 들어간 그런 제품이에요. 한국 조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한국 조명만의 그 핵심 기술이 있을 텐데 그 기술의 좀 장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존 LED랑은 좀 차별화된 게 방열 기술이거든요. 열을 더 빨리 빼서 제품의 수명도 올리고 빛을 더 밝게 하면서 가벼워졌고요. 대표님 이분은 특별히 보너스 추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램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램프? 네. 하루에는 지금 얼마나 지금 생산하시는 거예요? 100개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일단 평균 정도. 그럼 100개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힘들죠. 힘들다? 네. 입사 동기거든요. 5개월 차 인터뷰 갑니다. 저는 가로등에 들어가는 램프를 조립하고 있어요. 옆에 동기 친구분이 넘겨주면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은 좀, 좀 천천히 넘겨라. 그런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혁신 제품이 어떻게 또 작동이 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좀 만지니까 뭐 좀 꺼졌다 켜졌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꺼졌다 켜졌다 하게 돼 있어요. 사무실 책상에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집에서 쓰시나요? 네, 집에서도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램프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달라진 것 같다. 있으세요? 일단 코로나 예, 걱정이 조금 덜 하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소독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또 화장실 갔다가 살균 소독한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사장님 보셨을 때 우리 대표님은 이런 사람이다. 젠틀하세요. 아주 멋쟁이세요. 본인은 좀 다른 모습인가요? 저랑 많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한국조명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조명으로 좀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이름도 다 한국조명이잖아요. 한국의 조명 다 싹쓸이겠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네. 네, 회사 이름을 변경한 지가 두 달 됐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회사명이 BK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였고 그때 어려워 영어가 많아요. 이걸 설명하는데 항상 뭐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국의 조명을 만드는 회사다 한국조명이다 그렇게 회사 1층을 좀 보니까 상장이 엄청 많아요. 네. 뭔가 조달청이 특별히 막 좀 사랑하고 관심 좀 기울인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조달청 도움을 저희가 정말 많이 받은 회사인데 많은 기업들이 또 혁신 제품, 혁신 기업 선정되고 싶어서 저도 맨날
최소한의 지원하잖아요. 네네.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모집 요강을 잘 읽어보면 아 이거는 뭐냐 공부 어떻게 하니 교과서만 봤어 이런 답 아닙니까? 그런 부분보다요 이게 혁신 조달의 취지 자체가 예. 또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걸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집 요강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조달청 말고도 공공기관에 또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있다 들었어요. 네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달청과 함께 하겠다. 당연하죠. 진심인가요? 아, 그럼요. 공공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다른 기관들에서도 아 그걸 바탕으로 지원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직원분들이랑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회사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일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고 봅시다. 지금 조달청으로 사명이서만 가시죠. 조달청. 네. 지금 준비되셨나요? 조금만. 아 이러면 재미가 없어. 나의 것 그대로 갑니다. 조! 조달청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 청년사업가의 꿈을 이뤄주는 곳입니다. 이야...